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가볍습니까? 예, 몸과 마음이 많이 가볍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제가 전달할 뉴스들은 예. 무겁습니다. 아, 무겁습니까? 예, 뉴스는. 좀 언제쯤 가벼워질지.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그러면. 예, 첫 번째 이슈는 하다하다 줄리 벽화까지 혐오의 정치 일파만파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그 대형 벽화가 등장을 해서 정치권까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그 1층 외벽에 가로 약 15m 그리고 세로 2.5m 이제 상당히 큰데요. 이런 이 크기로 총 6점의 벽화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이 건물에 새로 입주한 한 중고 서점의 대표가 자신의 지인인 이 그래피티 아티스트에게 의뢰해 만든 건데요. 네. 이 벽화 6점 중에서 총 2점이 바로 이 김건희 씨를 겨냥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에는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00년 암흑의 의사, 2005년 교회장, 2006년 암흑의 평검사, 2006년 양검사, 2007년 BM 대표, 2008년 김아나운서, 2009년 윤서방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점에는 금발 염색을 한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요. 결국 김건희 씨가 결혼 전 한 유흥업소의 에이스로 줄리라는 예명으로 일했다는 의혹, 그리고 당시 유부남 검사와 동거하는 등 이 남성 편력이 좀 심했다라는 의혹을 저격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줄리라는 이름은 친녀 유튜브 매체인 열린 공감 TV에서 지난해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표현인데요. 최근 이 매체에서 이 김 씨의 동거,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동거남이라고 추정하는 이 양모 검사의 94세 노모를 직접 인터뷰해 실제 동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또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취재윤리 위반이다, 또 이걸 넘어서 폐륜 취재다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양모 검사는 이 동거 사실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 노모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이 줄리에 대한 의혹을 이번에 대형 벽화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해당 그 중고 서점 대표에 따르면 정치적 의도는 없고 풍자를 위한 거다.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냐, 이런 입장인데, 사실 뭐 어떤 의도인지를 떠나서 이런 그 벽화가 공개가 되면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것은 뭐 충분히 알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죠. 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해당 서점 대표가 이미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걸 인정하면 벽화를 내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사실상 그동안 친녀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던 이 줄리 의혹을 공론화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이 벽화를 두고 이거 예술 작품이다, 인증샷 찍으러 가야겠다, 이곳이 성지다 라는 댓글로 호응하고 있고요. 또 강성 친문인 정청래 그 의원도, 민주당 의원도 이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도가 어떻든 일단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확대된 건 사실이고요. 실제 어제 하루만 해도요,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보면요, 이 벽화를 가리는 보수 측과 또 이 벽화를 왜 가리냐고 따지는 이 진보 측이 서로 해당 벽화 앞에서 싸우는 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나옵니다. 이미 이 벽화로 인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이미 전쟁 같은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자, 당장 그 야권에서는 네거티브가 정도를 넘었다는 그런 반응이 쏟아지는데, 특히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이번 벽화를 두고 여성 혐오적 흑색 선전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좀 직접 나서서 지지자들에게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어요. 예, 특히 이제 종로가 지역구인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민망하고 거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이거 금도를 넘었다라고 했고요. 또 김상희 이제 국회 부의장 민주당 소속인데요. 이거 인권침해다 당장 철거해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선의 이성민 의원도 이거는 뭐 당장 이거는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심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는데요. 이런 벽화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혐오의 정치 내지 이제 검증을 빙자한 이제 인격 모독이라고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결혼 전 과거에 대해 굳이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난을 한다?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건데요. 만약에 이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정치판에서는요.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와 가족의 과거, 심지어 연애사까지 다 뒤져서 이걸 벽화로 만들고 찌라시로 뿌리고 뭐 영상도 만들고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결혼 전에 여러 명 있었다? 그럼 다 이 편력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다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형수 욕설 문제나 부인 김혜경 씨의 이제 해경궁 김 씨 논란도 뭐 이렇게 벽화로 그리면 되고요. 이낙연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설까지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검증이라고는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의혹만 제기하고 빠지는 그래서 공론화만 시켜서 망신 주는 그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줄리 의혹을 두고 우리가 왜 이런 벽화까지 봐야 되는지 도대체 줄리가 누구이고 결혼 전 남자 관계가 어땠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걸 굳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지 정말 그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예. 우리 선동 정치의 대가인 이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 이제 요세프 게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라는 예. 말을 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 진영 대립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선동 정치에 준하는 수준의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윤석열 그 캠프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처벌 여부를 떠나서 이런 행동은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 민주당에게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부디 이렇게 혐오의 정치 망신주기 정치, 선동 정치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정말 적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거 저 진짜 좀 무겁네요 이 내용들이. 예, 무겁습니다. 다음 것도 더 무겁습니다. 아, 또 뭡니까?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입니다. 그 불붙는 안산 태미 논쟁, 부끄러움은 국민의 목입니다. 자, 이거네요. 이번 그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에 빛나는 그 안산 선수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메달을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또 대한양궁협회에 선수 보호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가 젠더 갈등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런 논란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안산 선수의 그 뭐 헤어스타일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예, 안산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고 이제 구체적인 프로필이 공개가 되면서 쇼컷 헤어스타일에 그러니까 광주 여대에 재학 중이다, 그러니까 여대에 재학 중이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남초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후 안산 선수가 과거에 SNS에 남긴 글을 보면 웅행웅 가재하기 싫다. 또 오다 안 본 지 5조 5억 년, 얼레벌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 웅행웅 그리고 5조 5억 년, 얼레벌레 이 단어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거의 남혐 아니냐, 그러니까 남성 혐오 아니냐라는 비난이 이어진 겁니다. 먼저 왜 그렇게 됐냐면요. 웅행웅이라는 거는요. 웅원웅원이랑 비슷하게 아무 말이나 중얼대는 걸 표현하는 신조어인데요. 본인의 논리가 막혔을 때 혹은 그리고 반박을 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용도로 웅행웅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레벌레라는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대강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들 모두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 남혐 표현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예. 실제로 트와이스의 멤버 이제 지오가 이 웅행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공식 사과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5조 5억은요, 한국 페미니스트의 이제 대표 기업이자 지금은 이제 남염 사이트로 거의 이제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 그래서 다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극단에 이제 좀 남염으로 이제는 비유는 받는 사이트가 이제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남성 정자 수가 약 5조 5억 개라고 해서 이만큼 많다라고 해서 이제 남성을 희롱하는 단어로 쓰이는 게 바로 5조 5억입니다. 근데 실제로 5조 5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른 채 썼던 이제 방송국이나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마트 뭐 24나 세븐일레븐 등이 있는데 모두 사과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안산 선수가 이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남염 논란에 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아이고, 자, 결국 그 쇼컷에서 시작된 페미 논란이 SNS에 사적으로 남긴 글까지 이어진 건데, 아무리 뭐 젠더 갈등이 심해졌다고 해도 아직 20대에 불과한 어린 운동선수가 과거에 사적으로 썼던 글까지 일일이 찾아서 비난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졌나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맞아요. 지금. 예, 예. 거기에 뭐 금메달을 박탈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혐오와 대립의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예. 저 역시 좀 화가 나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뭐 남성을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그런 단어를 썼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런 의도가 있기보다는 신조어라는 생각이 그냥 생각 없이 쓴 경우가 많습니다. 예예. 이건 남염뿐 아니라 이제 여성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관련 단어만 보이면 무조건 남염 논다자 여협이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워 인신공격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대중 연예인들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혐오 정서에 기댄 주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그럴 필요도 있는데요. 네. 어떤 단어를 썼다고 해서 남염이다, 여협이다, 비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레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냥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너무 확대 해석해서 감히 반응하지 말라. 이 정도로 쿨하게 좀 넘어갈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네. 또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남염이다, 여염이다 해서 뭐 이제는 뭐 그렇게 극단적인 뭐 사람으로 이제는 몰려 있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으로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남염 논자가 볼 때는 여성 쪽을, 여염 논자가 볼 때는 또 남성 쪽을 편들어준다고 해서 양쪽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할 말은 해야 되니까 그런 예, 비난 기쁘게 받을 거고요. 예. 일단 안산 선수가 금메달 2관왕이지만 지금 3관왕에 도전 중입니다. 이런 테러 수준의 악플로 인해 좀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글을 다는 국민들이 정말 엑스맨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참. 진짜 오늘 저 시작부터가 이게 참 무겁네요. 예. 예. 자, 아침부터 화가 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